강미진 그리고 전방의 전가을 이세웅 강유미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권은솜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마유 선수가 준비합니다. 굉장히 양팀 모두 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을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는지 자 확실히 오늘 이 화천과 수원의 경기는 오늘 경기 자체가 리그 워낙 초반이지만 그렇죠. 후반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들어왔어요. 자, 네. 이제 경기장 관련한 소식을 그렇죠. 조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지웅 선수 네. 선수들 자 황보람 선수도 쓰러졌었고 자, 그 정면. 있어요. 볼 뺏기지 않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올라갔죠? 자, 한 번에 크로스. 있어요! 아하! 슈팅! 테이크! 골! 김윤지! 네, 수원도시공사가 정규시간 10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서현숙 선수는 네. 자, 순간 올라갔어요. 한 번에 왼발 크로스. 자 박스 근처에서 네. 자 화천의 수비는 계속해서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양팀 득점 네. 추가 득점 없이 1대1로 양팀의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